그럼 지금부터 행복 성취 노량 부산 고학사 창건 108주년 기념 대회의 큰 문을 여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학사 신도 김도현 김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고 법당 스님께서 제가 정석으로 기도하신 법당 스님의 슬슬 풀리는 행운의 영주를 나누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성취도량 부산보화사 창건 108주년 기념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비가 있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산기에는 준비된 음향에 맞춰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양력 2월 24일 청월 방생 수류병황제 입제 대법회를 오늘 여기서 지금 봉행하고, 그리고 국악사 108주년 창건 기념 대법회 영산제 시연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잘 못했더라니 바라는 곡을 아멘.
신의 그렇게 행복하소서 부탁드립니다. 아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하게 켭시다. 그 불빛을 한데 모아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지우고 국민 통합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국민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산 고각사 108주년 기념법회를 대국회를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김재유 의원님의 감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법당 스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비워주신 보각사 신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보각사 포교원 전국 13군데를 담당하고 있는 신도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자님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되길 바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고진멸도, 고통과 집착을 면하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해탈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추원문, 발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저희들 마음에 어두움을 밝혀주옵소서. 저희들이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복덕과 지혜를 다 부족하신 부처님, 우리의 이웃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인하여 반목할 때 당신의 미소로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두검 회장님의 대중법회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허락을 하시게 하시겠습니다. 줄로 옆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왼쪽 테이블부터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하나씩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째가 모든 신경을 사오니 제가 지금 마사입니다. 기장 보살 기장 보살 기장 천천히 소개되어 가겠습니다. 기장 보살 기장 보살 소개되어 가겠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이 땅도 잘 지켜.
Thank you.
다음은 보각사 산정희 씨입니다.
대원 큰 선생님이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오늘은 보아사 창문 108분을 맞아 영상으로 보아사 시민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아사가 지난 108분입니다. 지금 그 40년 전 101호 그때 꿈속의 부친께서 선문해 주신 대로 고라인을 따라 고라인은 5천만엔 안전하고 돌아온 그것이 바로 보아사였습니다. 새해의 손을 꼭 숨자고 호흡을 받는 108호라는 보아사는 창문한 지 108분이었고 전국에 많은 국가인들이 찾아와서 손을 쓰게 한다는 도라입니다. 지금까지 시중으로 내린 목표는 각 가정의 일체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달달하고 한번 가기도 있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마음이 밝아 한다는 모든 일이 너무 많이 있으면 되겠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법에 공참하시어 모든 업장 소멸하시고 하신 일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성성지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아사 산 주인이신 대원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고 법당 스님께서 시각 정성으로 기도하신 법당 스님의 술술 풀리는 대목의 연주를 모든 분께 나누어 드리니 끝까지 법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에 나온 내용처럼 어머님의 건강하세요. 방금 법당사님 BTN 방송 녹화를 하였는데 다시 한번 공개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 저녁 10시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방송교육이 여기 참석한 불자님들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아사 108주년 창건기념 대법회 그리고 2019년 양력 6월 24일 수요 왕대 정말 밤새 입제 대법회 대단의 마음을